안녕하세요. MG 땡빵입니다. 땡빵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디님, 안녕하세요. 그, 혹시 아세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전부 다 이게 중국에서 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심한 날은 다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성, 그 바람 사진 같은 거 볼 때가 있는데, 미세먼지 있는 날은 왜 자가용을 타지 말라고 하죠? 대중교통 타라고 하는데, 버스 기다리고 그러면 숨이 막혀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미세먼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는 걸 해볼게요. 먼저, 동영상 먼저 하나 만들고 할게요. 대전 화이팅2님, 중굴, 몽골. 몽골도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몽골은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300만 되나? 얼마 안 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중국은 진짜 사람이 많죠. 잔디님, 중국 고비 사막이요. 중국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거는 그냥 모래먼지인데 그건 괜찮아요. 그보다는 중국의 공업단지, 뭐 이런 데서 공업 벨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화석연료를 겨울에 많이 떼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난방 때문에 떼기도 하고. 그것들이 있다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 싹 넘어오는 거죠. 최악입니다.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섭취 많이 하시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이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운전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도를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기로 한 거니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트 특집이에요. 그래서 하트를 결제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12 안에서 만원권 상품권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 제가 이거 100분 넘어가면 이것도 올릴 수 있어요, 금액도. 그리고 12 안에 들었는데 하트 결제를 안 하셨다. 커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5024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셨고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두 개, 동이율이 다섯 개예요. 그 퀴즈가, 똑바로 퀴즈가 하나 있고요. 거꾸로 퀴즈가 있는데, 거꾸로 퀴즈는 예, 함정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둘 다 17초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이율은 100점, 또 100점, 또 200점, 200점, 그리고 막판에 300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특집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대장동은 다음 중 어느 지역일까요? 1번 용인시, 2번 수원시, 3번 성남시, 4번 과천시. 빨리 눌러주세요. 똑바로 퀴즈예요. 아우, 네 분이 또 입력을 못 하셨어요. 아우, 어떻게 하죠? 자, 어디일까요? 용인시냐, 수원시냐, 성남시냐, 과천시냐? 용인시 4.9%? 아니네. 용인시였고, 수원시 4.9%, 성남시 90.1%, 과천시 4.9%. 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양쪽으로 딱 같은 숫자가 딱 배치됐을까요? 두 번째는 거꾸로 퀴즈인데요. 채점은 성남시예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의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조인 또는 언론계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 네, 이렇습니다. 자, 점수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이거 거꾸로 퀴즈예요. 그 함정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문제 드립니다. 제23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렇게 눌러주세요. 4월 10일 맞아요? 아우, 또 못 누르신 분이 또 많이 계세요. 대전 화이팅2님, 뭘로 누르셨어요? O냐, X냐? O가 틀리다는 답이고, X가 맞다는 답이에요. 거꾸로니까. 아유,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버퍼링 걸려 못 누름. 행복만님 버퍼링 걸리셨다고요? 아이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거는, 와, 완전 50-50예요. 틀리다 49.1%, 맞다 50.9%. 야, 거의 차이가 없네. 뭐 이거를 이렇게 다 틀리실까? 반이나 틀리셨어요. 반이나 맞추시기도 했고 반이나 틀리셨어요. 아이고, 행복마님 와이파이 끄셨어요? 네, 와이파이가 가끔 버퍼링 걸릴 때가 있어요. 요즘 와이파이는 괜찮은데 옛날 와이파이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최강5024님, X가 정답이라고요? 오호. 자, 채점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번 선거는 22대 총선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5가 정답이에요. 거꾸로 퀴즈니까. 네. 우우님 정확히 하시네요. 22대. 함정 탔다고 말씀 미리 자수했습니다. 제가 먼저. 자, 점수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동이율 게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의 진실. 뭐 거창하게 걸어놨는데 뭐 동이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동이율입니다. 정치 투표를 할 때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하세요? 찍으실 때. 1번 개인의 역량, 2번 소속 정당, 3번 혈연, 학연, 지연. 공약을 넣을까 했는데 공약은 개인의 역량으로 집어넣을게요.
잔디님 25, 45 거셨어요. 25, 45. 저는 사실은 혈연 학연 지연이 확실히 믿어드리는데 제 혈연 학연 지연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특히 지연이 잘 안 나와요. 지연. 후보 이름 중에 지연 있으면 찍어줄 텐데. 자, 50초 걸어놨어요. 이게 시간이 째깍째깍 갑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번에 36 거셨다고요. 개인의 역량. 개인의 역량. 중요하죠. 저는 솔직히 소속 정답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저는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막 당만 보고 찍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긴 해요. 우리 지역의 대표를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네. 자, 잔디님 25, 45 거셨는데 25, 45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역량 32.8%, 소속 정당 42.2%, 혈연 학연 지연 25%. 어떻게 하죠? 잔디님 좀 틀리셨네요. 그죠? 25, 45 하셨는데. 대전 라이팅2님, 개인 역량이 중요하지요. 다만 대한민국은 쩝쩝쩝이죠. 쩝쩝쩝은 뭐예요? 정당은 없어져야 하죠. 아, 정당이 없어. 아, 저는 정당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의 리딩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꾸 공천권 가지고 상투잡이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대전 화이팅2님의 의견에 굉장히 존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치 볼 사람들은 국민이지 정당 리더가 아니죠. 마이웨이님 0.8% 차이. 2번에 43을 쓰셨대요. 와, 이따 다 점수가 몇 점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95점? 한번 몇 점 나오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마이웨이님 0.8% 차이 그러고 땡방님 진행 조금만 빨리 안 될까요? 실현님, 예,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해서. 네, 이렇게 남녀 차이가 나왔고요. 남성분들이 개인의 역량을 더 많이 받고 소속 정당 오 50% 가까이, 여성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잠깐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0대, 50대, 50대예요.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네, 40대하고 30대는 개인의 역량은 별로 중요하다고 안 했어요. 아이고, 친정 가셔야 되고 그러신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진행할게요. 그러면 채점하고 점수 드릴게요. 차 안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문제 드립니다. 그 가족분들과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동유리입니다. 다음 중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청렴결백, 2번 정치능력, 3번 봉사정신.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중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이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만 썼어요. 대전 화이팅2님, 시린 한자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시린 한자님 친정 벌써 다녀왔다고 하시고. 아, 시댁이라 눈치 보인다고. 아, 그러셨구나. 시댁분들은 다 참여를 시키세요. 안 되실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제가 길게 못 떠들게 했습니다. 네. 17점 들어왔다고 하셨고, 야, 괜찮다. 그러면, 잠깐요. 이거 지금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쭉 얘기하다가, 자자자님이 하신 거죠? 자자자님이. 35, 30.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결백이냐, 정치능력이냐, 봉사정신이냐. 답변 공개합니다. 청년결백 25%, 정치능력 48.4%, 봉사정신 26.6%. 이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정치능력은 뭘까요? 뭐 이렇게 타협의 정신, 아니 뭐 비전 선포,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어요. 자자자님 좀 어긋났네요. 자, 그러면 상세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좀 있네요. 그죠? 남성분들은 청년결백 쪽에 좀 더 강하게 놓으셨고, 여성분들은 봉사정신이 좀 크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물론 정치능력 쪽이 둘 다 절반 가까이 되는데 연령별로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연령별로 차이가 큽니다. 청년결백은 40대, 20대, 30대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40대에서는 정치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다음 동률, 세 번째 동률 문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분당갑을 포기하고 계양을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인천 발전을 위해서, 2번 대장동 주민 불만이 커서, 3번 안철수를 피해서, 4번 잘 모름. 이게 안철수 의원이 여기를 출마해가지고 분당갑에서 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쪽으로 같이 출마하자, 같이 대결을 하자 그랬는데 인천 계양으로 가셔서 되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넷 중에 하나 답이 있지 않을까요? 대장동이 여기 분당갑이래요. 분당갑. 35, 40, 레오군주님, 딱 하셨습니다. 아, 이 교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보겠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하여 대장동 주민 불만이 커서 안철수를 피해서 잘 모름. 인천 발전을 위해서 22.6%, 대장동 주민 불만이 커서 17.7%, 안철수를 피해서
19.4%, 잘 모름 40.3%. 딱 나왔습니다. 4번 21, 이 문제는 노코멘트, 대전 화이팅2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21은 좀 그래서 노코멘트 하신 분이 많아요. 레오군님 35, 30은 좀 많이 틀리셨고요. 최강오구님이 깡이라고 하셨네요. 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녀 차이가 또 있네요. 남녀 차이. 남녀 차이는 남성분들이 인천 발전을 위하여가 좀 더 크고 여성분들은 좀 작았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또 대장동 주민의 불만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것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잘 모름을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성분들은 안철수를 피해서가 제일 많았어요. 남성분들은 인천 발전을 위하여가 제일 많았고. 자, 연령별로도 궁금하네요. 연령별로 어떻게 볼까요? 연령별로 40대하고 10대가 잘 모름이 제일 많았고요. 50대, 인천 발전을 위하여 갔다.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주민 불만이 있어서 이거는 20대가 제일 많고요. 재밌다. 30대는 안철수를 피해서가 제일 많아요. 절반 이상. 알겠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져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계신 분도 저한테는 충분히 많습니다. 더 많아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이웨이님, 나이스 하셨는데, 마이웨이님 4번에 41을 하셨대요. 오, 거의 만점이신데. 이게 지금 200점짜리란 말이죠. 최강우님 3번에 15. 오, 그것도 점수 좋아요. 최강우님 꽝이시고. 자, 그러시면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자, 동의율. 동의율 문제 또 갑니다. 또 기권하셔도 됩니다. 자, 동의율 문제 드립니다. 200점이 걸린 동의율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각종 비리 혐의는 검찰의 과잉 수사 결과일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자자님께서 간만의 차이로 먼저 입력하셨어요. 30대 30. 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왜 요즘은 얘기를 안 할까? 중국에다 대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방귀 좀 그만 끼라고 이렇게. 그죠? 최강은 3번에 38을 하셨어요. 40.3 나왔으니까 그,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났을까요? 자자자님의 30대 30. 이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죠? 30대 30. 자자님 맞을까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재명 지사의 각종 비리 혐의는 검찰의 과잉 수사다. 아, 그렇다 32.8%. 아니다 14.8%. 잘 모르겠다 52.4%. 이렇게 받고 이거를 남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별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리 혐의가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하는 건 남성분들은 45%,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 잘 모르겠다도 절반 가까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빼면 그렇다 아니다가 반반이에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다를 빼면 그렇다가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이네요. 거의 90%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산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여드립니다. 연령별로는 그렇다라고 제일 많이 대답하신 분은 30대, 잘 모르겠다가 가장 큰 분은 40대. 오늘 10대는 5분이 들어오고 7분이 들어오셨어요. 어? 10대 제일 많이 들어왔다 오늘. 그죠?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박수. 어우. 네, 좋아요. 아니다를 제일 많이 대답한 세대는 50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강아님, 마이웨이님 감사. 오늘은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대전아치님 3번에 32?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걸 축하드리는지. 자, 해보겠습니다. 뭘 축하한다고 했는데 뭘 축하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헤매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동의율입니다. 마지막 동의율. 어우, 이거 좀 심각한데. 그래도 답변 잘 해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피해가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1번 무죄, 2번 유죄, 3번 관심 없다. 어떻게 나올 걸로 예측하세요? 잔디님 25, 35 이렇게 하셨어요. 어, 무죄가 25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무죄가 25나 된다고요? 유죄 35.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대전 라이팅2님 1번 32, 194점. 와, 축하받으실만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반대님 25, 35 하셨어요. 25, 35. 3번이 제일 많이 나올 듯. 찍기 3번 57 했습니다. 대전 라이팅2님 알겠습니다. 마이웨이님 저랑 똑같으시네요. 1번에 13 망했다. 3번이 많을 것 같아서. 자, 답변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공개해주세요. 무죄 33.3%. 오늘 맞추신 분은 없으시구나. 유죄 12.7%. 관심 없다 54%. 관심 없다. 네, 잘 모르겠다. 다 포함해서. 네. 마리아님 같이 기대하시죠. 대전 화이팅2님 점수 잘 나오셨는데요. 드레브님 무죄 나올 때쯤 정권 바뀔 듯. 아, 자, 답변 통계 주셨고요. 성별로 차이가 있겠죠? 아까부터 성별 차이가 계속 있더라고요.
자, 남성분들은 절반 가까이가 무죄다 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무죄가 좀 적고요, 유죄도 조금, 네, 남성분들만 많아요. 그리고 관심부터가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연령별로. 자, 10대 무죄 29%, 관심 없다 71%. 와. 그러니까 20대도 40% 60% 이렇게 갈렸고요. 30대는 유죄가 33% 이렇게 있고요. 60대하고 30대하고 비슷해요. 와, 뭐지? 20대, 50대가 비슷하고 10대하고 40대는 좀 틀리네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희 문제 내냐고 고생했거든요. 문제 잘 냈죠? 자, 그러면 채점하고 점수 드렸고요. 자, 경품 드립니다. 정답자 중에 경품 드립니다. 빠르게 자수하셔도 됩니다. 짜잔. 축하드립니다. 도니님, 마이트와이스님, 팔로우미님, 시그니처님, 행복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최종 순위 발표가 남았습니다. 최종 순위는요? 와, 우우님, 재발당첨님, 웅개구루님, 문뚜야님, 하늘님, 말랑복수님, 조약돌님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은 773점이 미니멈 점수예요. 그렇죠? 3위는요? 푸른바다님, 그리고 2위는 우리우님, 1위 사과드려요님,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861점이 만점이시네요. 오늘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점은 1000점이 넘는 것 같은데, 그죠? 높지 않아요. 1위부터 10위 안에 하트 참가자가 몇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만원 상품권. 자, 보여드립니다. 자, 푸른바다님 한분딱 들어오셨어요. 푸른바다님 한 분. 지난번에 두 분이었는데 제가 헷갈려서 한 분이라고 해드렸는데, 푸른바다님 한 분이 오늘은 하트 참가자로 만원권 상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땡빵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C 땡빵이었습니다.